송수는 오랫동안 아귀에 밀려 대접을 못 받았답니다. 하지만 점점 아귀가 귀해지자 송수를 많이 찾게 됐죠. 옛날부터라도 아귀 사초이라 하는 거예요. 형제간처럼 그렇대요. 이 통수가 예, 맛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아귀나 통수나 비슷하다 그래요. 통수를 손질할 때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애랍니다. 여기 지역에는 이거를 끓여서 잡술 때는 거의 애를 많이 넣어요. 경상도 지역에는. 이게 넣는가하고 안 넣는가하고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. 좀 구수한 맛도 나고 시원한 맛도 나면서 저 애를 넣음으로 해서 좀 구수한 맛도 나지. 통수의 맛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맑은 탕으로 먹어야 한다는데요. 큼직하게 썰어놓은 무에 통수를 넣고 팔팔 끓이다가 으깬 애를 넣어줍니다. 이 애를 이렇게 주물러야지 이게 다 풀어지면서 시원한 맛하고 구수한 맛하고 어우러지는 거예요. 그래야 맛있어요. 홍어뿐 아니라 많은 생선에서 애는 인기 있는 부위죠.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지만 그 안에 시원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통수는 아귀처럼 매콤하게 찜으로 먹기도 합니다. 생물이라서 그냥 하면 어그러지잖아, 살이요. 그래서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고 팔팔 끓이면 건져가지고 좀 식혔다가 그래 찜을 하겠습니다. 소금 넣나요? 아. 찜을 할 때는 한 3일 고독하게 말린 통수를 써도 좋답니다. 고추장, 간장 등으로 만든 양념장에 살짝 볶은 다음 미나리, 콩나물 등을 넣고 전분 품 물을 불러 푹 끓여주면 이렇게 넣으면 전분이 밥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일품이라는 통수찜이 만들어집니다.